안녕하세요. 애터미 다이아몬드 마스터 박민아입니다. 오늘은 제가 소비자용 보상 플랜을 설명 드려볼 건데, 애터미에는 뭐 따로 소비자용 보상 플랜이 있는 건 아니지만, 제가 소비자분들에게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좀 요약을 해서 정리를 해놓은 거기 때문에 아마 쉽게 우리 사업자분들이 따라서 소비자분들에게 설명을 하실 수도 있는 그런 설명이 될 것 같아요. 왜 소비자분들 중에서 물건은 좋아서 쓰시는데 가입은 하기 싫다고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시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설명을 해보시면 아마 그분들이 가입을 하고 싶어 할 정도로 마음이 바뀌실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제가 소비자용 보상 플랜을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요 사업자이기 때문에 제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회원을 가입을 하게 돼요. 소비자든 사업자든 회원 가입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우리 A라는 소비자분께서 이쪽으로 가입을 하게 되시면, 저는 사업자이기 때문에 이 한쪽으로요 무조건 회원 가입을 이쪽 아니면 이쪽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소개받은 어떤 뭐 애기 엄마라고 한번 해볼게요. 애기 엄마도 어머, 애터미 화장품을 써보고 너무 좋아서 소개를 하면요 무조건 이쪽이나 이쪽으로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이 A라는 분 왼쪽은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계속 회원 가입이 되어서 내려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랬을 때 무엇을 하시게 되냐면, 그냥 내가 필요한 물건이요, 내가 필요한 물건을 그냥 내 아이디로만 구매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구매만 한다고 내가 캐시백이 들어오느냐, 그런 건 아니고 조건이 있는데, 자, 나라는 이 아이디예요. 30만 포인트가 누적이 되면 이 점수는 평생 사라지지 않고 누적이 돼요. 자, 이랬을 때 이 사람은 애터미에서도요 평생 캐시백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획득을 하게 되는데, 자, 어떻게 캐시백을 받게 되냐면, 나로부터 왼쪽과 나로부터 오른쪽에 회원 가입이 되어 있는 이 사람들도 필요해서 물건을 사시겠죠? 이 점수들이 쌓였을 때 기간에 상관없이 30만 포인트, 오른쪽도요 30만 포인트가 되시면 나에게 약 7만원 정도의 캐시백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 7만원 정도의 캐시백은요 마트로 따지면은 거의 마트의 70배에 해당되는 캐시백이에요. 근데 마트는 돈 현금 주나요? 아니죠. 현금을 주지 않고 그냥 캐시백의 명목으로 쿠폰을 줘요. 근데 그 쿠폰에 뭐라고 써있냐면, 1년 동안 물건을 쓰지 않으면 쓸 수가 없다는 제한 기간이 있었어요. 하지만 애터미는요 이 30만 포인트가 될 때까지 기다려주기 때문에 제한 기간도 없고, 이게 바로 현금으로 캐시백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소비자 입장에서는 손해볼 게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이 A라는 분이요 이쪽으로 그러면 회원을 계속 가입을 해야 되냐, 그건 아니고 이 오른쪽으로는요 딱 한 명만 가입을 하시는 거예요. 누굴 하냐면 웬만하면 가족이 좋고요. 여기에 사업을 잘 할 것 같은 사람, 아니면 물건을 잘 써줄 것 같은 사람, 이런 분들을 하시는 게 아니고 그냥 가족이나 웬만하면은 연세 많으신 어르신 분들, 아니면 부모님, 나는 뭐 아무것도 없다면 동생이나 언니, 가족을 그냥 회원 가입을 하셔서 내가 30만 포인트가 다 채워지면 내 오른쪽으로 이 가입한 이 가족 아이디에다가 필요한 물건을 사서 30만 포인트가 될 때마다요 나에게 이 캐시백을 받게끔 해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30만 포인트가 넘으면 어떻게 하냐면, 그 밑으로 회원 가입하는 것이 아니고 이쪽으로 계속 물건을 30만이든 60만이든 70만이든 계속 쌓으시라는 거예요. 어차피 여기는 무슨 자리냐면 내가 캐시백을 받기 위한 도구의 자리고요. 글씨가 이상하네요. 네, 자, 도구의 자리고, 저는 이 별명을 지었어요. 여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저는 PV 무덤이라고 이름을 지어 주었어요. 그래서 PV를 묻으시라고 묻으셔서 그냥 내가 30만 포인트가 될 때마다 캐시백 받으시고, 어차피 이쪽으로는 제가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30만 포인트 될 때
되는 때보다도 훨씬 더 많은 포인트가 누적이 되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입을 하셔서 그냥 어차피 내가 마트에서 쓰는 거 싸고 좋게 쓰시면서 캐시백까지 받아가면 절대로 손해나는 게 아니죠. 그리고 회원가입할 때 저희가 회원가입비도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무료 회원가입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부담 없이 그냥 회원가입하셔서 내가 필요한 물건을 필요할 때 사가지고 캐시백을 받아가시라는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길지 않아요. 이 설명 아주 짧게 지금 5분 정도 찍었거든요. 한번 연습해보셔서 소비자분들에게 한번 말씀해보시면 그 소비자분들도 나에게 손해나는 일이 없다라고 생각하면요. 아마 쉽게 가입을 하시게 되실 겁니다.